틈새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배겠죠. 복부 맞습니다. 아. 예. 문제는 대부분 내장 지방의 형태로 쌓인다는 겁니다. 아. 이 내장 지방은요, 혈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요. 예. 혈액을 또 탁하게 오염시킨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당뇨병, 고혈압,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. 네. 틈새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복부. 그것 때문에 또 혈액이 탁하게 오염된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데 예. 이 혈관 질환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실험을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 앞에 있는 통을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예, 예.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선은 우리 장기입니다. 장기.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. 네. 그리고 코인 티슈는 바로 틈새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아.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포의 크기,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티슈가 확 부풀어 나는 거죠. 지방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저 정도로 빨리 이것저것 뭐 많이 먹으니까 이제 막 불어나는 것 같아요. 오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틈새 지방이 점점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. 예. 색깔도 탁해지지만 지금 불어나면서 장기를 압박할 거 아니에요.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. 그렇네. 특히 이제 복부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주변의 장기들을 압박하면서 위, 장, 간과 같은 이런 장기 기능들도 떨어뜨리게 됩니다. 맞습니다. 살쪄서 막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가슴 막 답답한 느낌 같은 거 들 때가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. 소화 안 되고 그 살이 찌면 답답하겠네요. 네. 자,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틈새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이것처럼 혈액 속으로 쉽게 흘러나와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지방 조직이 엉겨붙으면서 혈전이 생성이 돼요.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, 당뇨, 고혈압, 심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렇겠네요. 혈관 속에 저 콜레스테롤이 막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. 그쵸? 맞습니다. 틈새 지방으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 위기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만나보시죠. 아이고, 숨 막혀. 바지가 안 잠겨. 아이고. 바지가 안 맞나 보네. 복부가 제일 스트레스죠. 키는요, 155 정도 되고요. 그 몸무게 한 70kg 되거든요. 세상에,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못 살아, 진짜. 몇 인치가? 37인치요.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이게 날씬했고 이제는 여자 떠나서 여러 때 자신감 좀 많이 떨어지죠, 아무래도. 그렇겠네요. 50kg. 예전에 허리가 아주 잘록하시고 뱃살 하나 없으시고. 아, 근데 나이 들면은 뱃살에 튜브 하나씩 생긴다니까요. 이 팔뚝. 팔뚝살 옆구리. 진짜 걱정이죠. 이 뱃살. 저게 바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 틈새 지방이라는 거네요, 그럼.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.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고 침도 맞아보고 다이어트 커피도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모든 게 순간에만 빠지지 또 멈추면 또 다시 원자리 오더라고요. 그리고 속도 많이 쓰리더라고요. 아, 식습관은 어떨까요? 식단 관리를 좀 하셔야 할 텐데요. 식단 관리가 좀 중요한데. 떡국이랑 감자 수제비랑 만두랑 좀 넣어서 끓여서 먹으려고요. 아우, 살쪄요. 살쪄요.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식단이네요, 보니까. 아, 그래요? 네. 맛있죠?
나 만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일단 만두 피가 얇잖아. 여러 야채 들어가 있고 두부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음식보다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건강 위기인의 생각대로 만둣국이 괜찮은 식단일까요? 네, 사실은 떡만둣국 1인분에 666kcal입니다. 우와. 네, 그래서 쌀밥 두 공기 이상 먹은 것과 같은 칼로리고요. 거기에 수제비까지 넣어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. 뭔가 조금 부족한 거 그런 표정이셨는데. 아니야! 안 돼!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됩니다. 나의 루틴을 보는 것 같아. 저 배로 가요, 전부. 아이스크림. 이거 너무 맛있긴 하거든요. 야, 맛있는 거 왜 다 살찌지? 맛있어. 먹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후회하죠. 아이고, 참. 혈압약은 지금 거의 5년 됐고요. 지금 고지혈증하고 당뇨는 지금 한 2년 됐어요. 어허. 그럼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 다 있으시다는 거죠? 저기 한꺼번에 네. 와요. 어허. 아, 그래요. 아,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, 진짜.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. 아, 검사 결과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. 보통 내장지방이 20% 정도 이하여야 돼요.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이 숫자로 보면은 3배 정도 많은 거예요. 3배요? 보통 사람의 3배요? 어. 이 태가 보이시죠? 이게 피하지방이고 이 안에 있는 거뭇거뭇한 게 내장지방이에요. 그러니까 내장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 내장지방이 63.3%고 나머지가 피하지방이니까 내장지방이 한 2배 정도 많으신 거예요. 결국에는 성인병의 중심에 내장지방이 있어요. 심혈관계 질환, 뭐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내장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결국 대사증후군이 시작이 되시는 거구나.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. 병원에서 저런 얘기 들으면 진짜 심란하죠. 아, 무섭고. 맞아요. 이번 또 이번 계기로 관리를 또 잘 하시면 좋겠네요. 네, 그렇네요. 나름대로 이제 좀 관리 좀 하려고 항상 이제 좀 저녁에 좀 일찍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 일찍 저녁을 뭐 채소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. 비빔밥만 드시네요. 오, 저거 지금. 좋네. 근데 저게 짜고 자극적인 게 문제인 거잖아요. 또 염분이 많으니까. 생각보다 비빔밥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. 아, 높아요? 제가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먹고 나면 늘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또
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도 걸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하고 좀 그래요.